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저기 근방에서 먹는 물김치 담아 보려고요. 네. 예. 지금부터 해볼게요. 불 켰지? 물이 끓었어, 진짜? 물이 끓었어. 물이 끓었는데.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예. 아, 오늘은 양배추 절임 동치미거든요. 양배추로 동치미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리고 양배추 전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아, 알림이 안 왔다고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예, 전도 있어요. 저게 텔레비에서요 배워갖고요. 이제 그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갖고 시작해 보려고요.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건강식이에요. 이게 어디가 좋다고 그랬지? 양배추 동치미가? 피곤해요. 어, 피로해. 피로해. 피로해도 좋고, 이게. 한끼 식사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그 유산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동치미로 해서 먹으면 양배추를 유산균이 풍부해가지고 또 좋다 그러더라고요, 몸에. 네, 리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아, 또 곰탕 시켜가지고 또 배달 기다리시는구나. 이게 양배추를 이제 삶아야 돼요. 예. 먼저 삶은 다음에 양배추 그뼈 있잖아요. 양배추 그 뭐야, 좀 두꺼운 면. 그거 잘라내가지고 이제 찬물에 헹궈가지고 이제 동치미 만드는 거거든요. 김밥처럼 말아가지고. 요거는 잔잔한. 쌈도, 그쵸? 쌈도 맛있죠? 예. 이제 요것만 이제 일단 조그만 동심에 담아볼게. 조금만. 너무 적다, 근데. 이따 그 똘똘 말아야 돼. 김밥처럼 말아야 되는데. 이거면 괜찮겠나? 아유, 참, 안 적어요. 어, 안 적나? 요것도 있고, 저기 뭐야. 그것도 있잖아요. 뭐. 오이도 있고, 오이도 절임해야 아, 오이절임. 돼. 오이도 지금 해서 절어야 되고. 아, 전또 만들 거니까. 점도 있고, 조심하시네. 그렇죠. 양배추 쌈도 맛있죠. 이거 해놓고 이제 하려고. 아, 또 밝은 색이 잘 어울린다고요?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거 하나 구입했어요. 네. TV에 보니까는 이제 이거 양배추로 해가 동치미를 담그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게 또 몸에도 좋고 또 위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양배추로 이제 동치미를 한번 담아 보려고 오늘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아, 오늘 천막이요. 오늘 천막에서 왜안 하냐고요. 아, 오늘은 요리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한번 방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방에서 켰어요. 예. 예, 들레님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만 해서 먹자고. 제가 자기가 이거 해놓은 거 봤지? 이거 똘똘 많은 거. 근데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던데. 이 딱딱한 거를, 이건 제거해야 된대. 요거. 딱딱한 거. 요거. 그래갖고 그냥 똘똘 말어. 그지? 요렇게 똘똘. 그러니까 요만 요건 넣어서. 봤지? 그래갖고 자기가 봐봐.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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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야 봐봐 여기다 넣잖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다 넣잖아 맛있겠다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더라고요 아이고 이 가양님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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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해야지 봐봐 이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더라 이렇게 세웠잖아 아 똘똘 많은 이유가 양배추를 이제 그 뭐야 동치미 만들려면은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찬물에 헹군 다음에 양배추를 이제 똘똘 말아주더라고요. 말은 다음에 이제 김밥 썰듯이 잘라가지고 이제 요거 안에다가 이제 그 동치미 담을 조그만 그릇 안에다가 넣고 이제 오이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해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요거 해놓고 나서 이제 그거 해야지. 전 아니죠. 이거 그거 해야죠. 요 동치미 불고 불고 그거는 미지근하게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거는 물이 미지근하게 요거부터 해놓는 거야. 차례차례로 요거 딱 해놓고 이제 해놔야지. 그 미지근하게 부니까 그렇지. 봐봐요. 많잖아요. 아이고 또 리아님 아이고 또 리아님 또 계좌로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봐 자기야 얼마나 이뻐 오케이 이쁘죠 요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다 해고 나서 이제 또 사과 가져올게 월계수 잎 있잖아요. 월계수 잎하고 이제 통. 요거요. 요거. 이게 월계수 잎이거든요. 잎 넣고 요거. 통 참깨. 예. 통 참깨하고 참깨 이건 깨. 이건 깨네 깨. 넣더라고요. 그래서 끓는 물에. 월계수 잎 넣어 이제. 이거 있잖아 물 펄펄 끓이는 거 아니야. 끓이는 거 아니라고 펄펄. 이거 더 끓인 거 아니야. 월계수 잎이 은근히 그 향이 좋네요, 이게. 됐다. 그 잎이 큰 거는 세 개 넣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넣으면 되겠다. 자기야. 이거 안 이거 안 뜯어지지? 그거 해봐. 이거 통은 춘데. 아, 예, 월계수 잎은 아 이게 고급 식재료구나. 이게. 이게 왜 안 뜯어져? 초반 내가 됐다. 됐어. 사과는 이렇게. 이렇게. 오, 후추 송어추 이렇게. 냄새가 되게 크다. 이렇게. 이렇게 넣더라고. 사과를 섞어. 사과도 이거 국물 동치미 국물 만드는데 사과도 좀 들어가더라고요. 사과. 사과하고 오이요. 이게 통후추는 언제 넣는 거지? 아 지금 넣어. 통후추. 이거 물 끓이는 게 아니야. 얼만큼 넣어야 되지? 이제 아니요 잠깐만. 물 끓이는 거 아니야 미지근하게. 끓일라 할 때. 안 나온다. 이게 팍팍 쳐야 되는데. 색깔이 이거 배면. 색깔이 약간 배. 배면 이거 끄는 거야. 됐다. 색깔이. 이게 독하거든 후추가. 색깔이 이제 배는 거야. 뺄 때 이거 빼는 거야. 동치미가 그래. 너무 많, 아, 이, 색깔이 많이? 막 끓으려 할 때. 향이 괜찮다. 됐지? 이건 우리, 아니, 먹어보고 이제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 세 가지 맛하고 이제 땡초. 땡초하고. 하고. 이거 오이. 오이하고.
그리고 이제 땡초 좀 넣고. 아, 요리가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이 이렇게. 이게 동치미로 양배추를 양배추하고 이제 오이하고 사과하고 동치미로 담그면은 이게 유산균 또 유산균이 또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치미 그 국물에.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아주 위에도 좋고 뭐 유산균이 많으니까 아마 장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게 좋더라고요. 효능이. 이제 피로 회복에도 좋고. 이제 꺼 불. 불 꺼? 응. 약간 끓었으니까. 내가 식혀갖고 불 꺼는 있어. 응? 응. 약간 식혀갖고. 응? 응. 이제 여기에 넣고. 응? 오케이? 응. 끄. 응? 응.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이제 간을 보면 되니까. 그 이걸 갖다 색깔이. 예, 아이고, 예. 구찌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약간 나오잖아 이제 색깔이. 아 주장이 아 요리하는데 주장이 왜 강하냐고요. 아 그리고 요리들 이제 요리를 이제 하는 걸 봐가지고 예,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는 저보다는 이제 하는 게 더 잘하니까는. 예. 이제 자기야 됐지? 예. 네, 그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붓는 거예요. 나름 이제 요리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려고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예. 이게 금방. 아 저는 요리 못해요. 색깔이. 어 나온다. 약간 그러니까, 검은게. 예, 이게 불 빨갛게. 아, 이게 약간 빨갛게. 이 빨갛게. 올개수가 더 끓여야 되나? 좀 펄펄 끓여야 되는 거. 올개수가 색깔이 나오던데. 색깔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는 올개수 말이 안 넣어서 그런가?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물을 끓은 물을 갖다가 식혀갖고 식혀가지고 넣어야 되잖아. 오케이. 됐어 이거 놔도 돼. 그리고 식초 조금 넣고. 식초? 아 식초 조금 넣고. 네 아이고 리아님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식초 조금. 예. 이래갖고 간을 봐봐 자기가. 내가? 맞춰줄게. 소금 조금. 이물이면 딱 되거든요. 이 올개수가 색깔이 그건 올개수 잎이 크더라고. 아이고 제이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어때? 이게 잠깐 물이. 네. 맛은 모르겠어. 향이 나긴 나는데. 신고했잖아요. 근데 식초 맛이 나는데 식초 맛만. 내가 뭐. 식초 맛만 나는데. 이게 약 월계수 잎하고 후추가 들어서 그런지 뭐 국물에 뭐 특이한 그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또 육수로 내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시큼해요, 맛이. 좀 시큼하네요. 시큼한 맛이 나요. 시큼하지? 잘 넣어요. 뭐요? 아니, 시켜야 된다며, 이거. 시켰으니까. 약간 따끈할 때 넣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따끈할 때 넣으라고? 응. 아니, 이따 이걸 건져내라 그러던데. 건져내야지. 네, 들어가면 안 돼. 아, 맞아요. 건져내야 돼. 에이, 맞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요거 양배추하고 이제 오이하고 사과도 있거든요. 사과하고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 좀 넣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국물을 끓인 요 국물을 식혀 가지고 이제 넣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적다. 이렇게 이건 없어도 돼. 그냥 위에다 불어도 돼. 그게 들어가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굵자 이게 좁잖아. 그래. 이렇게 닦습니다. 이거 생각 잘했네 이거. 괜찮다. 그래갖고 한 맛 좀 봐봐요. 이 즉석에서 먹는 거니까. 네. 자 이거 보여드려. 이거 보여. 이거 보여드려.
지우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일단 한번 먹어볼까? 좀. 사과하고 오이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어봐요. 땡초가 들어가니까. 네. 아, 땡초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향은 괜찮네요. 원래 동치미 국물이 약간 짭짤한 게 좀 그렇잖아요. 일단 지금 좀 짭짤하거든. 이게 이제 약간 좀 삭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아니 내 말은 이렇게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서성하고 내 말은 이제 밥하고 내가 줄 테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섞어서 한번 아니 이 놔두고 전을 먼저 만들고 전 만들어서 먹어야지. 괜찮아요. 괜찮아? 예, 괜찮아. 딱 됐어. 전 만들어가지고 나는 전 먹을게. 요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렇게 해야죠. 요렇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했으면 나도 봐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니까 좀 그래도 간이 좀 괜찮네요. 이걸로 먹으면은 확실히 맛있을 것 같아요. 부친 게 길게 해. 길게. 길게? 길게. 야, 양배추를 삶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이래 갖고 길게. 길게. 길게 해가지고. 이제 사과도 길게. 그리고 저거 넣고. 아, 식용유 때문에 칼질이 안 보인다고요. 앞에 이게 많아가지고. 내용이 많아. 내용 이게 많아가지고. 길게. 아, 그냥 팍팍 썰으라고요. 답답하다고요. 그냥 양파를 팍팍 썰으라고. 답답한데. 길게 하더라고. 그냥 야. 대충 썰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는 모양 내니라고 길게 하더라고. 네, 요리를 이제 뭐야? 약간 처음에 하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자꾸 요거 좀 파세요.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리가 늘더라고요. 예. 요리하는 재미도 있고, 예. 요리 또 만들어 먹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맛살이요, 맛살. 맛살도 들어가더라고요. 양배추 전에 이 맛살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자르던데, 이렇게. 아, 이거 잘라가지고 반으로 딱 자르더라. 그래, 너 도와달라고. 여기 이제 반으로. 아니, 안 해먹고 일단은 오늘 한끼 먹을 때만 하는 거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더라고. 일단 한 끼 먹을 거만 하는 거야. 응. 이거 너무 두꺼워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두꺼워요. 이거 맛있어. 그, 이거, 이거, 눈. 네, 이거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기야, 이거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물을. 양파 같은 것이 가느니까 이것도 가느게. 가느게? 응, 맞춰요. 이거 누를. 누를 맞춰야 돼. 맛살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제 그만 내도 돼요. 조금만 해도 되겠다. 아까 여기 양파 안 들어갔네. 양파 들어가야 돼. 양파? 예. 어디에? 여기. 양파 들어가죠? 안 들어와요. 양파는 양파. 모르겠는데. 양파 들어가네. 자기 봐봐요. 빨리 저기. 그냥 이렇게 됐어. 요만제. 아니 자기 저기 봐봐. 양파 들어가. 양파 넣어 그러면. 넣어봐 한번. 양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부침개도 양파 들어가나 봐요. 부침개? 응. 한번 보라니까요. 어, 들어가. 양파 넣었잖아, 여기 지금. 자기 양파 여기 썰어 넣었잖아. 응, 넣고, 저게 뭐야. 응. 저게 양파 들어가나 참 보라고요. 여기 들어가, 양파. 그럼 이건 넣으려고요. 어, 그거 좀 넣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좀 썰어 넣지. 응. 냄새가. 향이 좋지, 양파 들어가면. 응? 응, 됐어. 양파 들어가면 향이 날 것 같아. 됐다? 그래갖고 아까 내 통깨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거 톡톡톡 좀 쳐야지. 아,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해서 뭐 양배추로 이제 전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과, 양배추 전에 들어갈 게 이제 들어가는 게 사과, 이제 오양맛살, 그리고 양파. 이제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요. 양배추하고. 예. 네. 봐요. 이거 통깨 이리 넣잖아요. 통깨. 에? 됐어, 됐어.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 됐잖아. 됐죠.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부침가루. 부침가루야. 근데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할 거예요. 아, 계란 들어가던데? 네, 알아요. 부침가루 조금 넣고. 넣고 튀김가루. 튀김가루 조금 넣고. 조금 넣고. 네. 계란 넣고. 계란 몇 개 넣는 거지? 세 개. 세 개? 세 개.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두 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세 개 넣을까? 세 개 넣더라고. 근데 이거보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 손으로 하더라고. 해요. 물 조금 부어드려. 내가 할게. 아니, 아니, 저거 식용유 하라고. 이 장갑 찢어져. 이거 빠졌어. 소금 넣었으니까. 됐어. 저거 이제 딱 저거. 튀기면 될 것 같은데? 튀긴데. 이제 요걸로 할게.
잠깐 잠깐만. 손 뜨고. 아니 하지 마. 어 아니 그거 하는 거 봤어요. 손으로 일단 넣어. 네. 그 나중에 할 때는 이거 한 세 개만 나오겠어. 세 점 자주 먹으니까. 불. 아니 내가 그잖아. 아 됐어요. 아우 맛있겠다 이거. 어 잠깐만. 아하. 양배추 전에 양배추가 안 들어갔다. 그 양배추 아까 맨 처음 넣었잖아. 넣었어? 어 양배추 안 들어. 아 양배추가 안 들어갔어요. 양배추 전인데 양배추를 모르고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어. 맞아. 어. 양배추 깜빡했네. 아 이게 요리 한번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더라니 생각했는데 양배추가 하나 빠졌네요. 양배추가 하나 빠졌어요. 됐어. 아 양배추가 빠져버렸네. 됐어. 들어가는 게 많네. 어 들어가는 게 내용물이 들어가는 내용물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깜빡하고 또 이게 양배추를 안 넣어버렸어요. 오, 딱 됐다. 아우 식감이 아주 좋겠다 이거. 야 식감 좋겠네요 식감이. 들어간 게 내용물이 많아가지고 야 식감 하나는 좋겠네요. 이거 뭘 그렇게 가져올게. 어. 야 불이 세다. 낮춰요. 불 낮춰야겠다. 불을 좀 낮춰요. 이제 된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끝내요. 내가 이거 넣을게. 예. 기름 좀 기름, 붓고 기름 어디야? 기름 여기 조금만 부세요. 됐어. 오케이. 그럼 잡숴봐요. 내가 잡숴올게. 이제 조금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만든 거예요. 예. 오, 맛있다. 맛있어요? 괜찮아. 먹고. 매워. 야. 뭐야? 아. 맛살이. 아니 좀 먹어봐요. 먹었어. 이거 다 하고 나서 먹으려고. 오 괜찮네. 야 이거 비주얼 괜찮네요. 비주얼 좋네요. 예. 아 비주얼 좋네. 이게 그 뭐야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하고 섞은 거거든요. 섞어가지고 반죽을 한 거예요. 와. 됐다. 이건 다 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꺼낼게요. 어, 전에 사과도 넣더라고요. 예, 사과를 잘게 이제 그 썰어가지고 사과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기름 이쪽으로 가. 기름. 기름? 어, 기름 좀 넣어줘. 됐어. 나로. 밥 잡자. 이 다 하고 가서 먹어야겠다. 그래, 그래. 오호, 괜찮다, 맛있는데. 와, 괜찮다, 전. 아, 정말 괜찮네요. 아, 이 별미다, 이거. 와, 이게 별미인데요. 와.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는 절인데, 어, 진짜 맛있어요. 담근 거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이. 국물이 이제 많이 우려났을 것 같은데. 어우, 괜찮다. 괜찮죠?
응. 아까하고 확실히 틀리다 맛이. 아, 맛있다. 아까 맛이 틀리죠. 야, 아까하고 맛이 확실히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식빵이요? 아, 식빵은 없어요. 예. 딱 됐어. 아직은. 그만. 아, 괜찮은데? 이게 유상, 이게 몸에 좋고, 몸에 좋고 시원, 동치미 시원하게 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으면 여기서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이 많이 나오나 봐요. 양배추, 동치미 담근 물에서. 그래서 이게 장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산균이 풍부하게 나오나 봐요. 괜찮다. 요거는 그 양배추전이요. 예, 양배추전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양배추전에 이제 그 오양맛살, 양파. 여기도 땡초하고요, 색깔나게 빨간 사과하고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매운 거 안 먹으니까 안 넣었어. 여기도 자기야 빨간 고추하고 땡초 넣어야 되는데 색깔나게 내가 매운 거 안 먹으니까. 아, 요거 전은 이따가 먹으려고. 요거 다 전 다 부치고 나서 먹으려고요. 예. 됐다. 그거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다 끝났어. 나도 여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옆으로 좀 옮겨야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간이 됐다 자기야.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시큼, 시큼시큼한 게 맛있네. 괜찮네. 야, 좀 맛있다. 야, 저 진짜 맛있어요. 향이 정말 좋다. 그래도 내가 딱 보고 하려 그랬잖아. 그죠? 오늘 딱 봤는데. 이거. 오늘 봤어. 야, 이거 저는 진짜, 저는 진짜, 이거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는. 양배추. 완전, 진짜, 완전 영양가. 영양제, 영양가. 이거 고급이다. 야.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이거 저는, 아이고, 또 리아님 또 5천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음식 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이 만들어 본 음식인데, 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 저는 꼭 집에서 한번 해서 꼭 드셔보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 아이고, 우리 안용님 어서 오세요. 맛있다, 아주. 케첩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내가 토마토 케첩을 좋아하거든요. 나 맛있다. 많이 잡다. 자기는 은근히 걱정했지. 걱정했지. 이게 많이 만드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오늘 좀 걱정을 좀 했거든요.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해가지고. 아, 아, 케첩으로 먹는 맛이라고요. 맛있다. 케첩 다 먹었어. 아, 커플 앞치마가 너무 귀엽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 커플 이거 앞치마 하나 산 거거든요, 오늘. 모처럼 나 밥 맛있게 먹는다. 자기야. 맛있네 진짜. 아, 치아 치료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몇 달 있다 끝나요. 이제 57날 또 가고요. 한 몇 달 있어야 돼요. 여기에 몇 개 수술했어요. 먹는 게 내가 어둔하니까. 아이고 또 리아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아 뭘 입어도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또 패셔니스타라고. 고맙습니다. 파란색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입을 막 나면은 치아가 똑바로 다니니까 입을 벌리는 게 자기야 그거잖아 남 보게 혀도 나오고 남들은 그걸 모르잖아 시청자 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분은 또 이해해 주시지. 진짜 부침개 맛있어요.
부침개 한번 집에서 한번 해 드셔요. 물김치도요. 금방 먹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한 2, 30분 있다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지? 나 이거 진 아르님 어떠세요? 맛있네요 진짜. 밥 더 줄까? 됐죠. 아 김치요. 네 오늘 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양배추전이 맛있어서 오늘 전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머리띠, 오늘 머리띠 하나 오늘 샀어요. 예. 네. 네. 나 이뻐요. 계란전은 아니고 이게 양배추전인데 이제 계란 또 들어가고 뭐 맛살 여러 가지 들어갔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괜찮고. 야, 아이고, 대인님 고맙습니다. 자기 맛있게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가 좀 고팠어요. 네. 배도 고팠고,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어요. 예. 네. 지금 또 얘기하지만, 진짜 집에서 꼭 양배추전은 한번 인터넷 보고 한번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전이. 자기 좀 먹어. 야. 자기 좀 먹어, 좀. 다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사장. 고추 맵다, 이거. 청양 고추 이런 거 맵다. 들어갔어? 고추 맵네. 그래서 여기는 안 넣었어. 여기 국에. 동치미 국물에. 너무 맛있지? 이거 좀 잘라줘. 이거 자기 먹고, 나 이거 먹고. 여기.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커플러면 난 정말 소다 가져와야 되고. 아 이게 녹여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오 뜨겁다 이거. 가스불에 하면 금방 되겠다 이거. 오 가스불에 하니까 금방 녹네요 설탕이. 확실히 어제 그 수탄불에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그래도.
소다 너무 부풀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설탕이 이게 녹으니까는 또 양이 금방 많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이거 국자 좀 큰 거 많이 있으면 되는데. 응? 금방 녹는다. 뜨거우니까. 응. 저게 닭 가스불에다 해. 녹았어 벌써. 옛날에는 그랬지만. 와, 금방 녹네. 국자 큰 거 자기가 버려갖고 그냥. 가위 이렇게 녹는 거 봐봐. 내 국자는 사이즈 큰 거. 달고나 세트 인터넷에 판다고요?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아, 그게 파는구나 인터넷에. 하나 사야 되겠다. 집에서도 사람들이 심심하면 이거 해먹으면 되잖아. 근데 나는 뭐가 신기했냐면은 하얀 설탕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돼? 그러니까 이게 설탕을 이렇게 불에다가 녹이니까는 하얀 설탕인데 꺼멓게 되더라고요. 아니, 노랗게. 노랗게. 나는 노란 설탕만 노랗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얀 건데 노랗게 돼요? 설탕이 녹기 시작한다. 한번 녹기 시작하면 금방 녹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갖고 딱 눌려고 저걸로. 여기다가 막 설탕 바닥에 좀 깔아야 돼. 그래야지 안 눌러본다 그러더라고. 설탕이 익으니까 그렇죠. 맞죠? 설탕이 익으니까는 맞아요. 탄 거이? 이 불이 세가지고 탔나? 이거 탕 눌릴 건데 가져올게. 불 약하게 했어요.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한데도 이게 금방 타는구나. 자기야. 이걸로 깡 눌러. 그걸로? 이걸로 깡 눌러. 이게 금방 탄다, 근데. 불이 제일 약하게 했는데, 가스불이. 금방 타네. 자. 이거 소다 넣을까? 아니, 소다 좀, 이건 다 녹아야 돼. 좀 탔다. 잠깐만. 이거, 국자, 이거 국. 국자 있는데 왜 새까매지지? 다 탔나 벌써? 좀 탔다 야. 아니, 띄었다가 하면서 자기가 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조절해야 되는데. 좀 탔다 야. 이거 좀 탔네요 이거. 이런 탔어요. 이제 소다 넣어도 돼. 소다 좀 넣어. 됐어. 이게 노랗게. 타가지고 냄새 좋다. 냄새 좋네요. 됐다. 됐다. 누른다. 왜 떨어졌대 이거? 안 떨어진다.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르면 안 되는데 다 눌러붙었다. 누르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이 눌리던데. 아니. 그 모양이 딱 나오는데. 그 이거는 모양이 없지만서도. 봐, 됐잖아. 됐어. 손 조심해, 이거 뜨거워. 끝나도. 뜨거워. 조심해. 설탕을 너무 적게 뿌렸구나. 설탕을 듬뿍 뿌려야 되는데. 됐어. 누르는 게 맞구나. 저기 먹어봐, 한번. 이거 먹어, 이거. 그거 놔두고. 맛있지 않아? 단 거 좋아하니까. 맛있네요. 맛있어요. 단 거 좋아하니까. 누르는 게 맞구나. 네, 어서오세요. 이게 모양이 없어서 그러지. 모양 있는 거 있으면 모양이 나오잖아. 그렇지. 어릴 때
이거 달고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동네 그 연탄불에서 달고나 이거 막 구워먹고 그랬거든요. 동네 그 골목, 좁은 골목 있잖아요. 집에 가는 그 골목마다 이게 달고나 이게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먹고 그랬었는데, 아, 그 추억이 생각나네요. 왜 또 눌러붙었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다 눌러붙지? 설탕 더 뿌려야 되나? 설탕은 더 뿌려야 되는데 너무 조금 뿌렸나가? 야, 이거 눌러붙었다, 야. 칼로 띄워. 칼로? 응. 이걸로 자기야 살살살살 해. 응. 응. 살살살. 됐다. 됐다. 칼 저 갖다 놔야 돼. 안 보이게. 살살. 먹어. 아, 됐다. 그거 눌렀으니까. 야, 그거 완전 가자다, 가자. 완전 가자네요, 이거. 근데 맛은 어제가 더 맛있다. 이거 약간 타갖고. 소다 조금 넣었어요, 예. 소방. 소다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맛은 어제가 더 맛있다. 맛은 어제가 더 맛있어? 야. 원래 그거 뭐야? 여기다가. 그 뿌려가지고 이걸 이제 녹여가지고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하트 모양이나 별 모양 같은 거 딱 새기잖아. 그죠? 별 모양 같은 거 새긴 딱 별 모양이나 하트 모양 딱 누른 다음에 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손을 딱 그래가지고 그게 딱 부러지면은 안 되고 안 부러지게끔 손으로 딱 모양대로 딱 그게 끊어내는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재미. 밑에다가 설탕을 많이 깔아야 되는가? 설탕을 더 깔아야 되나 봐. 이거 좀 맞게 뛰면은 아 살짝 식혀가지고 눌러야 되는구나. 그리고 살짝 식혀가지고 살짝 식혀가지고 눌러야 되고 설탕을 좀 더 깔아야 돼. 바로 이렇게 붙자마자 바로 누르면은 이렇게 눌러붙나 봐. 맛있다 그래도. 아이고 오늘도 시간이 벌써 많이 늦었네요. 벌써 12시가 다 됐네요. 예.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또 이게 저희 방송 또 시청해 주셔 가지고 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늦게까지 봐 주시고 이렇게 후원 또 소중한 후원 이렇게 또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꿈 꾸세요. 또 다음 방송 때는 또 준비 많이 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예. 네. 좋은 꿈 꾸세요.